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육이 투어 하면서 요거 조금 특이한 화분을 데려왔어요. 이게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기도 할수 있는 그런 다육이 화분인데요. 요게 13,000원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다육이 유튜버 한다고 하니까 만 원에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 원이에요. 오비리데하고 파필라이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좀 생소하게 여태까지 잘 보지 못했던 다육인데 파필라이스고 이게 오비리데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렇게 이제 햇볕에 잘 달구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오비리데. 이것도 한 5,000원 정도 주고 사온 것 같고요. 요거는 파필라이스는 3,000원 준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필라이스는 이제 두 개를 구입해 왔고 오비리데 한 개가 있어요. 이게 요거 파필라이스만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게 초록인 것 같아서 요거 오비리데 빨간 거를 섞어 놓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오비리데까지 같이 심어주려고요. 세 개를 뿌리 정리를 해 가져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깔만 깔아 놨고요. 배스층 깔아줘요. 한 3분의 1 정도. 배스층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여기다가 흙을, 다육이 계양토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너무 많이 깔아주면 안 되겠죠? 뒤에다 흙을 좀더 깔아주고요. 여기가 위에가 높으니까. 흙을 좀더 깔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앞에다 이렇게 쭉 처지게 심을까요? 쭉 처지게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옆으로 쭉 처지게 심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키 포인트를 주고, 옆에다가 또 남은 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빨갛게 여기다가 이렇게 오비리데를 또 옆에다 이렇게 심고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주고요. 뒤에다가 요거 남은 것까지 좀 심어보겠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줘요. 오비리데를 심어준 다음 파필라이스를 또 심어주겠습니다. 뒤쪽에다가 이렇게 키가 큰 것들을 심어줘 봅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다 심어줘요. 꽃꽂이 하듯이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꽂이 하듯이 이렇게 어떤가요? 예쁜가요?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흙을 좀 채워줘요. 이렇게 채워준 다음 흙을 좀 다져줘요. 골고루. 여기다가 흰마사 깔아줄게요. 좀 이따 좀 예쁘게 치우고 깔아줄게요. 이 상태에서요. 흰돌을 깔아줘요. 예쁘게 깔아줍니다. 흰돌 깔아주고요. 이렇게 이제 흰마사까지 깔아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쁜가요? 제 눈에는 참 예쁘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가 더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파필라이스와 오비리데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이 파필라이스만 두 개를 심어줄 예정이었었는데 오비리데를 이렇게 가운데다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 키포인트가 되고 예쁘네요. 잠깐 오비리데하고 파필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파필라이스하고 오비리데는 저희가 이렇게 흔하게 접하지 않았던 다육이들이에요.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그 수제화분 매장에 들렀다가 요 화분이 너무 예뻐서 아 여기다 뭘 심을까 하다가 요거 파필라이스를 데려왔거든요. 이 파필라스의 매력은 라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쪼꼬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이름이 쪼꼬 라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이거는 또 꽃이랍니다. 초록불 같은 꽃이 피면은 아주 예쁜 빨간 주홍색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대를 잘라주면 안 돼요. 이거는 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는 꽃을 피우는 그런 다육이거든요. 파필라이스는. 그래서 이거는 필이 꽃을 필 때까지 보시고요. 이거 오비리데는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다육이라 합니다. 오비리데와 파필라이스의 매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거리로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 모습은 이렇고요. 또 저쪽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예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